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포인트, 코스닥도 4포인트 약간 하락 마감했네요. 이 정도면 거의 약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의 소폭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좀 빠질 것처럼 하다가 또 들어주고 또 빠질 것처럼 하다가 들어주고 또 빠질 것처럼 하다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횡보 수준인데 그래도 들어줄 때는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경신을 하고 있네요. 추세 자체 다우지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돼 있고 뭐 다우만 그렇지 다른 건 그렇지가 않으니까 현재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다우만 유난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뭐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거래량도 떨어지질 않고 또 우리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완전히 죽을 맛이고 결국에는 여기도 통과를 못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음봉으로 항상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됐죠. 다우지수만 빠지면 금방 추락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나는 빠질 준비 돼 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다우가 막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우도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전체적으로 심리가 죽어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호재나 때야 그나마 좀 움직이고 세력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쉽게 올리질 않고 있습니다. 호재가 뜨지 않으면 그나마 호재가 떠야 개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호재가 뜬 종목만 그나마 세력이 올린다 이렇게 보면 거의 네 맞습니다. 네, 추천주 만호제강은 27,000원에 봐가지고 28,000원대에 잡으라겠죠. 오늘 33,000원까지 갔고 매도는 분할로 1차 매수하고 최고 37,000원까지 보라겠는데 32,850원에 추천가 대비 5,000원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200주 잡아가지고 여기서 60만원, 66만원인가 먹고 팔았는데 결국에는 또 33,500원 정도에 팔았는데 29,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어제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옹진도는 어제 갔다가지고 급등이 나오면서 1,100 거의 한 18원? 18원 정도? 17, 18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1,120 얼마가 부여했었는데 부여해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10원 차이로. 그래서 쭉 빠졌다가 다시 종가에 1,009원에 마감이 됐네요. 호재가 떴는데 대장주가 되질 못해가지고 대장주는 상한가를 전부 쳐버렸는데 웅진은 상한가를 치질 못했습니다. 시간의 선물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있으니까 월요일 날 좀 급등이 나오면 좀 분할로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처음에 잡은 건 좀 더 올라가야 본전이고 여기서 잡은 거는 수익이 한 200만원 났었는데 매도를 안 해가지고 일부 수익으로 마감을 했네요. 처음에 잡은 건 아직도 손실이고 여기서 잡은 건 수익이고 그게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겠죠. 세 번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현재 절반은 수익, 절반은 좀 더 올라가야 수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근호 제시는 급등 나오고 안 빠지면 올라간다겠죠. 결국에는 2,900원대에서 놀다가 3,350원까지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안 빠지면 올라간다겠죠.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바닥에 잡은 분들은 뭐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소니들은 매수가가 다가오는데 700원에서 800원 사이에 조금 매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건 뭐 우량주가 아니라 많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좋지가 않아요. 재료는 좀 있어도. 그래서 조금만 운영 자금의 10%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수익 나면 팔고 이제 버려야 돼요. 장기 투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휴림 네트워크는 뭐 매수가 오질 않네요. 이런 거는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면은 이런 것도 좀 매수해가지고 여기서는 큰 수익을 한번 봐줬지만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수익을 못 봤죠. 다시 내려오면 저도 조금 매수하면 됩니다. 바이오노트는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빠졌네요. 올라가면서 한번 딱 들어주면 좋은데 호재가 안 뜨면 좀 부담이 가죠. 세력이 올리기도.
그러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세력이다 매집을 해야 돼요. 매집하면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력이 올리기가 좋죠. 세력이 매집 안 한 종목은 호재가 뛰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W 오늘 하질 않았는데 오늘 선물이 좀 급등 출발해 하루 종일 빠졌죠.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기를 지난 다음 날이라 지금 현재 행사가와 기축가 갭이 커요. 딴 때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푸트 전부 다 빠지고 콜은 못 빠졌죠. 콜도 빠지고 오늘은 하면 손해예요. 하면은 오늘은 제대로 여기서 푼 매수했으면은 200원짜리 이런 거 샀으면 거의 수익이 없고 그나마 500원, 600원짜리 샀어야 한 많이 먹으면 50원, 조금 먹으면 30원, 많이 먹지를 못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별로 그래도 꽤 어느 정도는 이게 만기일만 같으면 이 정도만 돼도 막 등락이 심한데 만기일 지났기 때문에 시간가치가 커서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가치로인한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콜이든 푸시든 했으면은 손실 봤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제대로 풋을 만약에 금액이 큰 걸 잡았다면 수익은 가능했죠. 만약 이런 거 590원짜리 잡았다. 590원짜리 잡았으면은 오늘 분차 들어보면 아침에 560원, 70원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620원, 30원. 그래야 뭐 40원, 50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뭐 200원짜리, 150원짜리 잡았다면 아예 먹을 게 없고. 이럴 때는 좀 쉬면서 변동성 크게 나올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이사 가느라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오늘 그 화츠 앱 그쪽으로 아직 안 오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만 받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제가 보고 받고 이제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원 기간이 남으신 분은 다시 초대를 하니까 아직 거의 다 했거든요. 한 80%는 오늘 다 들어오셨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하신 분은 주말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카카오톡도 결국에는 못하고 외국계를 걸 사용을 하네요. 카카오톡 유료결제하는 게 세 군데나 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기는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옥석을 가려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싸그리 해버리니까 좋을 게 없죠. 요즘에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걱정은 되긴 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부도설까지 뭐 엊그저께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회사가 이건 뭐 엄청나요. 우리나라 거의 진짜 3분의 1은 그냥 과장 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일본도 보면은 그 엄청났던 기업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예전에 샤프 같은 것도 그렇고 후지필름 얼마나 유명했어요. 후지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기업이 지금은 뭐 아주 엄청나게 낙후가 됐잖아요. 아직은 뭐 삼성이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국에서 따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면 돼요. 우리는 대응만 잘하면은 안 좋을 때도 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좋음에도 좋은 데를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에도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도박처럼 하면 안 되고 평상시는 거의 쉬든지 조금씩 하다가 좀 기회가 크게 올 때 그때 포인트가 딱 보일 때 그때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운영자가 망하신 분은 삼성전자 4만 원대 가면
그때부터 분할매수 하면 돼요. 지금은 조금 아직 일러요. 아직 이러고 지수가 결국에는 빠질 겁니다. 빠지면은 코스피 지수가 2,200까지 빠질 거예요. 2,200 아래도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뭐 1,500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언제 갈지 모르고 2,200까지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 지금 5만 원대에서 이제 4만 원대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뭐 3만 원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그건 모르죠. 뭐 3만 원까지 갈지 4만 원까지 갈지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소형주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회사 좋은 거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건 홀딩스 마냥. 요건 뭐 2천 원대 제가 계속 잡아도 된다 했잖아요. 추가 매수해도 되고 잡아도 되고. 여기서 한참 놀았잖아요. 2천 원대. 진짜 여기서도 좋은 진짜 안심 종목인데 2,900 원대, 3천 원대에도 결국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잖아요. 완연하게. 이런 식으로 세력이 다 매주 끝내고 그냥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빠진 거. 이런 거 사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안전하죠. 우량주. 네, 이런 걸 하면은 좋다고 제가 계속 했죠. 이건 홀딩스. 이때는 답답했죠. 결국에는 이런 거 잔뜩 사놔봐요. 사놔봤어봐요. 빠질 때마다. 결국엔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보다 소형주, 회사가 좋은 거, 중소형주 이런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화채 마지도 안 깔으신 회원분들은 깔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휴일도 없고, 제대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휴일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진짜 거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거의 휴일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죠, 공휴일이. 또 신경 써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오늘 미국 주식 한번 보고, 뭐 선물은 뭐 지금 또 빠지네. 낮에 빠지는 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제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 보고 내일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